세웠으니까 출발합시다. 지금 지도를 보니까 남은 거리 수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 거의 180km를 더 가야 되겠던데요? 오늘 안에 갈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저기 아래쪽 마을은 그냥 도시 같은데요? 그냥 타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해안 절벽이거든요, 저기가. 일단은 여기 도로가 폐쇄되어 있어요. 해안가 도로가. 그래서 갈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되게 특이하죠? 요런 지형은 찾아보기 좀 힘든 지형인데.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 잘 보던 지형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요런 데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베라는 시구요, 도시입니다. 이쪽 홋카이도 남부 동부 라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꽤큰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가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냥 위성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라서 여기로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겁니다. 꽃 너무 예쁘다. 그냥 주차장의 끝이네.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참, 수국이 참 많이 피었어, 일본은. 여기는 꼭 내려가 보셔야 돼요. 근데 무슨 관광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주차장 앞에 조그만 이제 요 지역의 관광지를 표시한 지도가 있었어요. 벌써 저기 촛대바위가 예사롭지 않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되게 멋지죠.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무슨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 멋져. 여기는 이전에 저쪽에서 봤던 그 용암으로 이루어진, 검은색 용암으로 이루어진 거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사암이 아닌가 싶은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지형이 있지? 이쪽 편으로도 계속 해변이 이어지거든요. 여기는 일종의 전망대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안 절벽을 좀잘볼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여기입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그 일본이 러시아랑 그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그 중에 이투루비라고 하는 섬에 되게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투루비라는 섬에 가면 딱요 지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본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홋카이도에 이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지형 보신 적 있어요? 놀랍죠? 그 아까 해변으로 한번 내려오고 싶어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해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작은 개울 같은 걸 좀 건너야 될 것 같은데, 건너야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이 꽤 넓은데요? 어떻게 지나가지? 지나가야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너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저긴가? 여기서 건너가면 되긴 하겠네요. 튼튼한가? 어, 움직였어. 물멍이가. 와. 와, 비가 찬다. 개똥 차죠? 야, 씨, 이런 걸 어디서 봐. 아, 이투룹이 섬에 못 간 한을 여기서 푸네. 이투룹 섬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길고 멋있지. 근데 여기도 상당히 멋있어요. 이 한에 아무도 없잖아. 갈매기들하고 저밖에 없어요.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냥 여기를 나 혼자 독점하는 거죠, 그냥. 그냥 완전 원시의 해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뭐 그렇진 않지만. 저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네. 멈춰봅시다. 가장 기대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를 우연히 제가 발견을 하고, 와, 이런 곳이 있나 라는 생각에 여기를 전망대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하려고 위성지도를 찾아보고 막 난리를 했었어요. 이런 이제 주택가 골목도 알아보고. 근데 기대한 만큼 다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예, 다 봤어요 이제. 아, 이제 하코다테까지 갈 길은 멀지만 또 앞으로 뭐 저기 남은 방문지도 많습니다. 저 아래쪽에 요 지역의 암석이 다 저런 식으로 산인가 봐요. 요 앞에 놓으면 산이 깎여 있는데 일반 용암석이 아니고 산인 것 같아요. 저쪽에 오른쪽 끝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납작한 섬이 하나 보이죠. 저기를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이 섬의 이름은 카모메 섬입니다. 카모메 지마이고요. 이 섬이 사실 이 섬 전체가 캠핑장이에요. 무료 캠핑장입니다. 아주 특이한 섬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빡신 캠핑장인 게, 여기 저 주차장에서 짐을 싣고 이 목도를 걸어와 가지고 또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이 언덕 꼭대기에 잔디밭이 캠핑장이거든요. 저 돌이 뭔가 좀 의미가 있나 봐요. 저 돌 위에 막 사람들이 행사할 때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캠핑하려면 캠핑 장비를 들고 이걸 올라가야 돼. 여기서 안 하길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다리를 한번 걸어봅시다. 저쪽에 현수교가 있더라고. 여기 이 도시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캠핑하려고 근처에 온천은 어디 있는지, 숲은 어디 있는지 다 찾아놨었어요. 소용없게 돼버렸지만. 이쁜데?
이것까지 오면 계단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낚시꾼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네요. 이것도 무슨 이름이 있던데. 지금 하코다테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 늦어져 가지고 여기도 약간 그 사암으로 만들어진 언덕이구나. 예쁘다. 요런 지형. 네. 지금 뭔가 있으려나.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록초록한 거 좋아합니다. 오, 멋지다. 이야, 상당히 멋진데요? 그리고 약간 고소공포증 생기는데? 오, 괜찮다, 여기. 그죠?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야, 등대가 너무 멋있는데? 야, 너무 화려한데, 등대가? 성 같아요. 이게 뭐지? 글램핑인가? 얘가 캠핑장이거든요. 캠핑 그냥 무료로 해도 돼요. 글램핑 같은데? 야, 텐트란다. 등대가. 그리고 이 앞에 대지가 엄청 넓게 퍼져 있네요. 아까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 있고, 저기 있는 저게 뭐지? 여기? 얼룩얼룩 서서 오른 거야. 되게 신기하다. 야, 이 섬 되게 좋은데요? 아, 저 앞까지 펼쳐지겠구나. 와, 야, 장난 아닌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네. 갑자기 내려가고 싶어지는데. 안 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내려가고 싶어지는데. 안 돼, 시간이 너무 없어. 아, 내려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 정신분열증. 캠핑 장비를 들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진짜 최고의 캠핑장인 것 같네요. 근데 샤워 시설은 없어요, 여기도. 안 내려가겠습니다. 엄청나게 갈등이 되는데, 안 내려갈래요. 야, 근데 여기, 장난 아닌데, 완전히. 결국, 이쪽으로는 좀, 가야겠습니다. 절로는 못 내려가도, 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만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 벤 케이스 풋브리트. 그, 벤 케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어제 그, 동상 본 사람. 그 사람의 발자국,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있는데, 뭔지 한번 가서 보려고요. 저게 범선이구나. 실제로 쓰였던 건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엄청 녹이스럽네. 홋카이도가 옛날에 이제 국제무역 같은 거, 무역항, 특히 하코다테. 하코다테가 아주 유명한 국제무역항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 무역창고로 쓰는 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상가로 만들었잖아요. 아, 뭐야. 계속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아, 이것도 새로운 뷰가 나오는구나.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 이거야? 이게 발자국이라고? 아, 저게 벤케이시의 발자국이구나. 저거랑.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몰랐네. 아, 참. 여기까지 완전 안 갈 수도 없고. 엄청 커요, 이 아일랜드가. 약간 마라도 많아요. 마라도 생각이 났어. 마라도도 좀 평평하잖아요, 그죠? 난 저 볼록볼록 솟은 게 사람이 만든 무슨 구조물인가 했는데 전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거네. 그러니까 저 바다 위에도 있죠. 와, 저기 뾰족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된가 봐요. 섬 좀 장난 아닌데? 자, 이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섬 진짜 예쁘다. 볼 것도 많고.